그레이메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협동조합몰 대표 김원호라고 합니다. 네. 완숙을 안 시켜요. 조금 덜 익은 상태에서 수확을 해서 떫은 맛 그리고 신맛이 있어야 그 술이 이렇게 증류가 됐을 때 훨씬 더 괜찮은 맛을 냅니다. 여러분들 저기 뭐야 브랜디 제일 그 유명한 브랜디가 뭐죠? 꼬냑이 왜 유명해졌는지 아시죠? 보시니까 어떠세요? 우리가 직접 받아가지만 지금 여기는 모두 박수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드시고 싶은 책에서 발췌를 했는데요. 무얼 말 그대로 어미모의 다롤자입니다. 이 어미모 다롤, 어미 엄마와 달 하면 따뜻함이 연상이 되시잖아요. 원주를 그렇게 따뜻한 도시라는 그 이미지로 이름을 붙인 계기가 있었는데 술이 여러 종류가 있을 때 시음을 하는 것은 낮은 도수부터 먹는 거고요. MT나 뭐 워크샵 갔을 땐 제일 비싼 술부터 먹는 거고요. 왜냐 아시잖아요. 다 아유 나중에 한 4명 남으면 먹어야지 30년 딱 숨겨놨다가 먹은 기억은 없는데 병이 비어있어 이런 경우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좋은 술을 이런 데 가지고 오신 분 있으면 따끈해서 한 잔씩이라도 제일 좋은 술을 나누는 게 제일 좋거든요. 어디든지 가셔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따르는 술은 아까 1차에서 말씀드렸던 그 약주인데요. 13도입니다. 13도 연이라고 하고요. 저희 모월이 가장 먼저 출시를 한 술입니다. 2014년에 저희가 법인을 만들고 2014년부터는 있던 술이고요. 2016년에 첫 출시를 할 때 이 술이 가장 먼저 출시가 됐고 동시에 출시한 술이 41도 증류주 인이었습니다. 이 연은 13도인데요. 이 다음에 술 드실 술이 청인데 그건 16도입니다. 이 연을 만든 이유 중에 하나는 기술력이 없어서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릴 때 약주를 만들다 보면 공기 조절, 그 JRP가 공기반 뭐 소리반 하는데 공기반 물반 하면 술은 망가진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술을 담아도 15도, 16도 넘기기가 힘들었어요 약주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3도를 출시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런데 그걸 이제 지금까지 내오는 거고요. 술이 13도, 16도라는 술은 그 이후에 나왔는데 안정적으로 17도, 18도라는 술이 나오기 때문에 16도 술을 만들어낼 수 있었고요. 새콤한 술이고 식전으로 굉장히 좋은 술입니다. 이 술들을 드실 때 드시는 방법 여기 제대로 드시네요. 침술은 활짝 거리면 안 돼요. 우리 침 이제 전문 용어로 개혓바닥. 예, 혓바닥을 넣었다 뺐다 하면 더 시어지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완샷하세요. 예, 그러면 신맛이 이 혀 끝부분으로 가면서 신맛이 없어지고 끝에 단맛이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새콤한 술, 산미가 있는 술들은 한 세 잔 정도까지 완샷을 해주시면 새콤한 술을 더 즐길 수가 있어요. 한 잔에서 이렇게 아, 왜 이렇게 쉬어? 이 식초인가? 뭐 홍초인가? 막 이러면서 안 드시고 하면 산도 있는 술을 맛보시기가 어려워질 거예요. 두 번째 지금 따르는 술은 청인데
베이스가 같은 술입니다. 그런데 알코올 도수가 13도와 16도 차이인데 13도는 물을 더 넣었을 뿐이에요. 근데 13도가 더 산미가 도드라질 거예요. 포화 산도가 같아요. 뭐 물을 더 넣는다 해서 산미가 더 떨어지거나 하지 않고 알코올 도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더 쉽게 느껴집니다. 16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덜 쉽게 느껴지는데 신맛은 포화 산도가 같기 때문에 13도나 16도나 신맛은 같은데 알코올 도수가 엿기 때문에 13도가 더 쉽게 느껴지는 것 뿐입니다. 16도는 그래서 조금 깊은 맛이 있는 그 차이입니다. 한번 비교해서 좀 드셔보시고요. 필요하시면 더 달라고 시음을 해보겠습니다. 원소주를 먼저 좀 서빙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표님, 예. 지금까지 오시면서 뭐가 제일 일품진로나 아니면 화요 같은 데는 평화밀 쓰겠고 이 원소주 같은 경우는 찐 고두밥을 쓰겠는데 그 차이만 있을 뿐이고 그 위에 이제 효모, 정제, 효소를 넣어서 만드는 발효 기간이 약 한 일주일, 길어야 일주일 정도 되는 술이고요. 증류를 해서 숙성 기간 없이 나오는 술입니다. 그 술과 저희도 사실은 아까 보셨듯이 숙성하지 않습니다. 원소주 클래식도 숙성하지 않고요. 저희가 후륙컷 35도, 35에서 40도로 후륙컷을 하고 찌지 않은 쌀, 찌지 않은 쌀에서 어떤 맛이 나는지 한번 이렇게 음미해 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거예요. 찌지 않은 쌀은 쌀 향이 과일 향처럼 좀 살아있는 반면에 찐 쌀들은 좀 구수한 맛이 나거든요. 조금 있다가 저희 모월 따라드릴 텐데 모월 25도 따라드리면 비교해 보시면 구수한 맛하고 좀 프레시한 맛이 차이가 있을 거거든요. 그런 맛도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게 여기 그 시음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도중이나 아니면 뭐 시음하는 도중 그 하이볼이나 섞어 먹는 술은 도수가 높고 이렇게 힙할 수 있는 병. 그래서 어정쩡한 뭐 500ml 정도, 500ml나 700ml 정도의 병은 조금 앞으로 좀 잘 만들어지지 않을까. 보통 300ml 미만 그리고 크면 1.8 막 100병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앞으로의 그 시장 방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도수 낮은 한 명이 요즘은 예전에는 한 병을 두 명이 먹을 수 있는 용량으로 만들었다면 요즘은 한 병을 한 명이 먹을 수 있는 용량으로 만드는 것이 트렌드 같더라. 일본도 그렇더라고요. 저희가 코로나 전에 다녀왔을 때랑 지금이랑 판이하게 다른 게 술병이 다 작아졌다는 거. 뭐 200ml부터 300ml 정도까지가 대부분의 병이었습니다. 이제 얄팍한 스토리텔링을 만들기 위해서 2년이 만나면 뭐 2년 인과 무얼 인과 연을 만나서 뭐 마시면 연인이 되는 술. 아 죄송합니다. 그런 스토리텔링으로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혹시 41도? 네. 아. 저희 메인술이고요. 41도는 저희가 20도에서 발효를 하고요. 20도에서 발효가 약 3개월 정도 된 시큼한 술을 증류를 해서 두 번 증류를 해서요. 원주가 약 70도로 이렇게 뭐 어떤 분은 코딱지가 들어갔다. 뭐 그런 표현을 하셔서 코딱지 없는 술을 만들기 위해서 캐핑으로 바꿨고요. 병 모양이 쉐입이 이렇게 꾸불꾸불한 병. 제가 원래 전공이 기계공학입니다. 병을 제가 설계를 했어요.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죠. 네, 10만 병 만들어가지고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7년 동안 소진하느냐고. 네, 근데 저게 왜 힘드냐 하면 라벨이 라벨러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예쁜 여자 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남자 그냥 이렇게 규격화되어 있는 사람이 제일 좋습니다. 규격화 딱 돼서 이렇게 라벨러에 탁 들어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병을 바꾼 이유가 생산성을 높이고 그리고 캐핑도
어떤 그 위생 상태. 근데 코르크로 쓰면 우리 코르크가 그 전에 손으로 뚜껑을 손으로 열 수 있었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공기구멍이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미세하게 세워놓으면 우리가 모르는 공기가 통해서 후 발효가 아니라 후습성을 이제 기대하고 했었는데 실제로 코르크마개를 닫아놓으면 병입을 하고도 1년, 2년 지난 술의 맛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킹하면, 코킹이 아니라 캡핑으로 하면 술 맛의 변화가 없습니다. 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코올도 소비자분들이 코딱지 건 때문에 사건 때문에 콜크를 안 쓰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는 병입을 한 후에 호습성은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아시면 됩니다. 또 있어야 되고 히팅하는 그 뭐야 스팀 발생기도 있어야 되고 해서 총 한 1억 2천에서 1억 4, 5천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게 딱 증력이 다른 증력이만 필요한 게 아니라 작스러운 것들이 다 붙어요. 그래서 예, 추가로 한 30, 40%가 더 붙습니다. 내려가서. 예, 내려가. 하지 않습니다. 2차 증류를 하거든요. 2차 증류에서 더 응축된 술로 해서 이제 만들어내는데요. 지금 1차 증류라서 아마 지금 마신 술이 좀 텁텁해요. 네, 지금 마신 술보다 더 쨍한 맛이 두 번 증류를 하면 나오고요. 네, 지금 1차 증류를 한 거고 지금 술덫은 그 1차 증류를 한 것이라고 했고요. 2차 증류할 때는 이 술을 끓이기 때문에 안에 보면 소주 끓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두 번 증류를 해서 만드는 거고요. 네. 보시다시피 이거는 삼각증류기고 이게 100리터짜리인데 여기 바로 옆에 보시면 빈 공간 하나 있습니다. 네. 증류하고 지금 보시면 오른쪽에 소주 반리터 자리를 놓을 거고요. 들어올 수가 없어서 벽을 만들었습니다. 벽을 뚫었어요. 네, 문을 등유기 들어오라고 일회용 문을 만든 겁니다. 등유기를 드리겠다라고 하면 최소 5m 넘어야 돼요. 최소 5m. 예. 그래야 타워가 높이 올라가고 타워가 이제 타워 높고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여기 보면 증류기 꼭대기에 이렇게 모아서 꺾어지는 부위가 있는데 그걸 수완액이라고 해요. 백조 모가지. 그 백조 모가지가 어떻게 꺾었냐에 따라서 술맛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위스키 공장 가면 수완액이 기역자로 꺾어질 때도 있을 테고 꺾어서 부위표로 거꾸로 역부위도 있을 테고 이렇게 꺾여서 위로 올라간 것도 있을 테고 그게 맛이 다 달라요. 왜냐하면 그 꺾여져 있는 데서 응축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터프하고 약주는 저희가 위생 처리를 해야 돼서 안 되고요. 소주는 그래서 와서 이렇게 향 한번 맡아보세요. 한 소주를 이렇게 향기를 맡으라 그러더라고요. 소주나 탁주에서는 이러면 안 돼요. 보시니까 어떠세요? 우리가 완숙시켜서 술을 만들고요. 완숙을 안 시켜요. 조금 덜 익은 상태에서 수확을 해서 떫은 맛 그리고 신맛이 있어야 그 술이 이렇게 증류가 됐을 때 훨씬 더 괜찮은 맛을 냅니다. 여러분들 저기 뭐야 브랜디 제일 그 유명한 브랜디가 뭐죠? 꼬냑. 꼬냑이 왜 유명해졌는지 아시죠? 지역이 왜 그렇게 되냐면 꼬냑과 꼬냑 말고 또 하나 있는데 아르마냑. 꼬냑이 있고 아르마냑이 있는데 중간에 보르도가 있어요. 보르도 와인 되게 유명하잖아요.
보르도 와인은 이렇게 프랑스 그 대서양을 보고 중간쯤에 강을 큰 강을 끼고 있는 지역인데요. 비옥하고 그 포도나무 잘 알잖아요, 아주. 그래서 포도가 굉장히 좋아서 보르도 와인은 당도가 높고 그래서 일반 와인으로 만들고요. 거기서 조금 위, 조금 아래쪽은 좀 척박해요. 그래서 포도가 당도가 높게 안 나와요. 그래서 그 포도로 만든 술을 증류하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알코올이 13도, 15도 막 이렇게 나올 정도의 포도가 아닌 거죠. 그래서 거기는 증류주를 만들어서 코냑이 됐고 아르마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포도 품종이 뭐 코냑 만드는 품종, 아르마냑 만드는 품종이 따로 있는 것이 원래는 아니었고요. 지금 프랑스 와인 같은 경우도 미국 품종이 대부분이에요. 그 우리 그 로마네 콩띠 아시잖아요. 네. 그 지역은 부르고뉴라고 해서 프랑스의 정중앙에 있고 뭐 보시면 사과, 시드르로 유명한 알자스, 이거 충주의 알자스에서 온 농가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그 사람은 프랑스 오른쪽 위에 산간 지방, 그 프로방스가 그 정중앙의 위쪽이면 오른쪽 위쪽은 알자스 지방이거든요. 거기는 이제 사과나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날씨가 추운 지역에 완숙이 잘, 포도가 완숙이 잘 안 되니까 그 사과나 샴페인 만드는 지역이 됐고요. 내륙이나 이렇게 따뜻한 지역에 온도가 충분히 올라가고 완숙된 그 포도로 와인을 만드는 곳들은 그런 일반 빨간 와인 만들고 그런 거죠. 네, 우리는 뭐 그거와 상관없이 저희 술 만드는 쌀 품종은 삼광이라고 해요. 원주쌀 브랜드명이 토토미라고 하는데요. 토토미가 흑토자인데 흑토자 쓰면 이렇게 되잖아요. 한자를 풀이해보면 11일이에요. 11월 11일. 11월 11일이 무슨 날인지 아는 사람? 해피 일주일. 농업인의 날이야. 흙의 기운이 가장 많은 날이기도 하고요. 가을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농부들이 농업을 마치고 그 추수감사절 같은 그런 행사를 하는 날이고 그날 역시 원주에서 시작이 됐어요. 네, 그래서 토토미 그걸 나를 기리기 위해서 브랜드명을 토토로 이렇게 했고요. 토토미는 품종을 삼광이라는 품종과 추청이라는 품종을 씁니다. 추청은 우리가 잘 아는 쌀 맛있는 쌀 고시쌀이 알죠? 네. 50년 된 쌀 있어요. 악기발이요. 악기발이를 추청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그 악기발이는 맛있는데 품종 지금 일본 색이 좀 짙어서 그런지 좀 자르려고 하고 있고 삼광 우리 보시는 거 보고 이상한 거 많이 떠 있죠. 삼광이 술 먹기 제일 더러운 쌀이에요. 쌀 맛이 맛있는데 쌀 맛이 맛있는 밥맛이 맛있는 이유가 도정을 했는데 쌀눈이 잘 안 떨어져요. 그래서 기름기가 많아요. 쌀 어떻게 보면 이게 그냥 맥주나 이렇게 먹으면 고소한 맛을 낼 수도 있지만 소주 낼 때는 사실 안 좋아요. 기름기 이 기름기가 증류하면서 다 올라오거든요. 잘 안 나면. 호주와 뉴질랜드 남아공화국에서 와이너리를 다녀온 적이 있고 맥주 공장은 호주의 국민 맥주 포엑스, 한국에서는 오비 맥주를 견학한 적이 있습니다. 부전에서 열리는 국제 푸드 와인 페스티벌에서는 호주 맥주와 와인을 판매 홍보하는 이벤트에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요즘에는 막걸리를 배우면서 여러 번 만들어봤는데 담글 때마다 맛이 다르고 궁금한 것이 많아서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술과 와인을 곁들이면 더욱더 맛있게 음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